드래곤볼 RPG. 아, 오늘은 1, 2부 둘 다 드래곤볼 RPG 쭉 갑니다. 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점의 개수가 공격력, 가운데 있는 한자가 이 유파에 따른 필살기 쓸 수 있는 기회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멤버 많아서 유파 맞추면 필살기 다 쓸 수 있죠. 다양하게 있어서. 마지막에 방어력,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점은 공격력도 있지만 필드에서 이동하는 칸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두 개는 여기 있는 이 한자는 모든 기술을 다 쓸 수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맞춰서 일정 횟수의 조건에 맞춰 쓰면은 합체 기술도 나갑니다. 뭐 그러한 게임이고요. 다시 설명하게 됐네요. 그러면은 스피리케론 써야 되잖아. 합동 기술 쓰려면은 너는 이제 계약과 에너지팔 쓴 다음에 써야 되고. 야, 이거 좀 어차피 다 쓰게 될 테니까 마지막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시다. 입에서 빗물 쓸 기회가 없다. 비공포랑 이 에너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맞춰서 써줘야지. 얘 써줄까 그냥? 초능력? 자, 씁니다. 일단 잠복들 잡으면서 기술 횟수를 채워서 합체 기술을 쓸 수 있게끔 빠르게 채워주죠. 1, 2부를 하게 되다니 이거 분량 괜찮나? 저번에 어제 하루 안 하긴 했는데 일부러 안 하긴 했는데 주말 꼈으니까 주말에 안 하면은 충분히 나오겠죠. 금요일이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토요일을 일단 거치고 이제 일요일에 해서 이제 영상 개수가 워낙 적게 올라가니까 주말에 걸쳐서 괜찮겠지. 조회수 잘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재밌고 조회수 잘 나오는 게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타이탄 퀘스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2000 신카드. 신카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 야, 신용이야? 제발. 아, 신용인데. 스피리캐논 개항권 가메하메하. 입에서 강선. 기공포 가메하메하 초능력 열심히 씁시다. 초능력 기공포는 초능 기공포는 좋은 것 같으니까 데미지도 준수하고 상대도 묶어내고. 어차피 초능력 자체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굉장히 세죠. 들어오지도 않아 딜. 이번 스테이지 보스는 프리저 최종 형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줘야 돼요. 전편을 안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버독이 있는 이유는 이게 게임 1화부터 뭐 이 Z 오리지널 멤버들을 다 끼고 왔는데 버독이 뜬금없이 있잖아요. 이거는 극장판 이벤트를 봐서 그럽니다. 프리저를 그 머리 길어지는 거 있죠? 에일리언처럼? 그 형태를 잡은 다음에 수풀에 가서 진짜 수풀이라고 하는 게 이따 이건 필드에서 봐야겠다. 나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략을 보고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본 거기 때문에. 가메하메하 초능력 입에서 빔 평타 이 게임을 하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겠어. 여기서 버덕을 보고 의문이 생길 테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프리저가 여기 있죠. 프리저가 이제 머리 길어진 형태에서도 일로 오는데 한번 잡은 다음에 오공이 합류를 하고 다시 싸우게 여기서 대기를 해요. 똑같은 자리에 또 오공이 합류를 한 다음에 북서쪽에 있는 저쪽에 보시면은 여기 드래곤볼 두 개랑 나무 하나 있죠. 그 옆에 초록색 하나 풀숲 같은 게 있는데 저기 풀숲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가면 나옵니다.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가면 나오더라고요. 뜬금없이 두 명이 타레스랑 슬러그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프리저보다 셌어요.
감히 프리저보다 세다니. 사이어인 주제 나메크 성입니다. 좋아. 야, 웬일이야. 신님 카드 팔라고 왔는데 신님 카드를 얻어버렸네? 카드 많이 남아서 약간 곤란하네요. 얘네 같은 경우에 스피리치 캐논이랑 개왕권을 쓰면 합체 기술이 이제 있는데 개왕권 스택을 언제 쌌냐. 에너지 퍼스널하고 지금 스칠 못하는데. 입에서 강선. 아, 이거 기공포스 쏴줘야겠다. 초능 기공포랑 뭐지? 겔릭 가메하메한가? 겔릭 에네르기파? 그거 두 개까지만 풀리면은 정말 카드 소비 안 하고 잡을 것 같은데 풀려줘야지. 카드 한 두세 장까지 무마에 잡겠는데. 그렇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거북선인 거북이 쪽만 기술이 다 풀려있어서 걔네들 문파 애들만 있었기 때문에 카드 조절하기 힘들었는데 사이어인도 있고 오공도 있고 피콜로도 있고. 멤버가 모여서 이제 모든 카드에 스크 쓰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죠. 오공 카드가 두 장이 아닌 이상은 엔간에서 나가기 때문에. 웬일로 기회를 주는 거야 갑자기. 스피릿 캐논 개항권 가메하메하. 마카드 있나? 마카드 있죠. 입에서 광선 기공포 가메하메하 갤리포 됐다. 방울이 오네? 잡냐? 아, 40 남네. 45. 45는 달겠지? 그렇지. 얘는 뭐 잡을 테고. 어, 버독 진짜 좋다. 너무 세다, 버독은. 버독이 최강인데, 아니, 기초 스펙이 너무 좋아. 레벨링은 모르겠고. 개항권 에너지파. 아, 방어력 1등 잡겠지 한 방에. 크으, 이뻐. 갤릭포. 아, 베지터는 이제 기술 너무 많이 써서 기술이 없으니까 뭐가 확실하니까 비슷한 겹치는 기술도 없고 횟수가 그냥 다 차버린다 얘는. 제가 안 찼을 리가 없다. 아니, 아무거나 써볼라. 때려 그냥. 신님 카드. 아, 신님 카드 좀 그만 나오세요. 아니 상점 왜 이렇게 안 나와? 뭐야, 노다지야? 신카가 너무 많아. 불사신 조합 되겠는데? 아, 카드 너무 쓰레기다. 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신카드. 신카드 두 개 팔고요. 구르마 두 개 팔고요.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초신수는 여섯 개 있어야겠지? 무천도사 두 개 팔고. 없는 카드 추가해야죠. 치치 두 장. 치친 필요하니까. 브리브 박사 세 장이야? 아, 너무 쓰레기 카드만 있다. 야지로베는 필요 없고 초신수 매길 거니까 기왕님도 필요 없죠. 우마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마왕인데 염나냐인데 염나 가져가자. 아, 염나 좋으니까. 염나 치치 콤보 맹간에서는 맥스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스피릿의 캐논 개항권 에너지파 중요한 순서대로 기공포 가메하메하 입에서 빔. 입에서 빔도 중요한데 너무 안 쓴다 내가. 어, 이건 기술 카드네. 총력 써야겠다 그럼. 총력 열심히 횟수 쌓아야지.
에너지바 몇 번이라고? 55회? 열심히 쏴. 55번 금방이야. 4데미지. 세긴 하다. 초능력. 기공포는 된 것 같은데 슬슬. 한번 써볼까? 기공포는 많이 썼는데, 충분히 썼는데. 조기 원참 쓸 때 기원참이랑 이제 조기탄 합체 기술 연습할 때 계속 썼기 때문에 충분히 횟수 찼을 것 같은데. 스피릿 캐논 개항권 가미하면 찼을 것 같고. 입에서 빔. 나머지 그냥 때려. 써봐야겠다. 겔릭 가미하메아랑 초능력 테스트에서 나오면은 돌아보는 걸로 본격적으로. 원기옥도 횟수를 채워야 되는데 원기옥은 15회밖에 안 되니까 금방 차겠지. 3500 5반. 야, 축축 오른다. 쓰려면은 가야 되잖아 집으로. 카드 좀 볼까? 베지터 카드 있고 저거 데미지 저 정도면 되겠지. 50 카드가 없네. 아, 베지터 카드 너무 많다. 한번 갈아 엎어야겠다. 스피릿 캐논이랑 그냥 가미하며 기공포 마카드 입에서 광선 폭발파. 아, 저 때려. 그렇지. 320 들어가라. 아, 아깝네. 아직 폭발파 맞으면 다 죽으니까. 입에서 빔 열심히 채우자. 크리링 에너지파도 채워야 되는데. 버독은 저거 합체 기술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것만 열심히 채우면 되고. 애초에 필살기라서 채우기가 너무 쉽다. 그렇지. 이쁘게 들어가지 아주. 기공포 했던가? 그렇지. 170. 아, 그냥 자동하자 이건. 인간적으로 저 어차피 한방인데 에너지파 써줘. 아이,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4050 카린님 12000 4만. 야, 경험치 많이 주니까 너무 좋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솔직히. 초기공포 나왔지. 50이 거가 안 나왔다. 아, 공유력이 부족하다. 일단 초기공포부터 써보자. 천진반이랑 기공포랑 초능력 그리고 입에서 빔싸. 애매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갤릭포를 쓰자. 갤릭포 쓰고 남은 거 에너지파 가미하며. 횟수상 다 잡진 않겠지 설마. 지금 죽을 테고 215니까 지금 죽었고. 얘 한 180, 190 되겠지 뭐. 어, 나온다 드디어. 아, 뭐야. 어, 잠깐만. 초 기공포 쓰면 튕기냐? 아, 잠깐, 진짜야? 아, 진짜야 이거? 이건 너무 예능이잖아 그럼.
에이, 잠깐만, 한 번만 더 써보자. 게임 오버 기술이냐? 어, 진짜야, 이거? 완전체를, 셀도 아니고 최종 형태 아닙니까? 잠깐만요, 어, 진짜 튕기는 거야? 아, 너무 이거 충격적이잖아. 어, 진짜, 잠깐만, 너무, 너무 황당한데, 이거야. 이거 아니지. 이건 많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 안 된다. 안 튕긴다, 안 튕긴다. 아, 200 데미지에 멈추는 거. 사실상 기공포 데미지만 들어가는 거네. 멈추는 게 있을 뿐이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뭐냐? 일단 슬슬 이기게 됐으니까. 어, 이거 튕기는 거나 충격 먹었어, 살짝. 아, 저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애초에 효율도 안 좋아. 저럴 거면 따로 쓰는 거랑 뭔 차이야? 드디어 초능력 기공포 생겼죠? 어, 너 또 있어? 어, 잠깐만요. 어, 합 또 있다고? 아, 낭악상타진? 낭악상타진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냥 때려도? 한번 써보자. 800. 야, 초능기공포 생겼어요. 거의 다 했다 이제. 아. S콤보도 거의 다 풀렸다. 다음 목표는 그분이다. 아, 저거 카드가 너무 안 잡힌다. 근데 카드 너무 안 잡힌다. 스피릿 캐논이랑 오공이 할 게 많다. 개연거 감회하며 입에서 빔. 기공포 받고, 아, 낭악상타진 봐야지. 나중에 보고, 에너지파 먼저 채워. 에너지파가 먼저지. 차워줄 필요 없어. 오반 기술 찾지. 베지터 기술 찾지. 차워줄 찾지. 야무치 에너지파 보면 되네. 가야, 그럼? 야무치 낭아풍풍건이랑 당장은, 아, 낭아상타진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저 쓰레기들 만화가 남아둘 때까지 회복을 안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데? 피해주고요. 맞아도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그렇지. 자봉. 양산형 자봉. 양산형 도돌이야. 잠깐만요. 내가 먼저 제가 멈출게요, 잠깐. 파! 이게 아직 55회가 안 됐다고? 아, 이거 될 듯, 안 되는 카드인가? 아, 안 되면 됐어. 저도 좀 써야겠다, 갤리코. 제가 동료가 된 지 얼마 안 됐구나, 베지터가. 해보니까.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료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스전 때 많이 쏘긴 했어도. 한 네 번씩 쐈었나? 계양권 에너지파 가성비가 좋아서, 써야겠다. 원기옥은,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4529, 부르마. 50카드랑 베지터 카드. 50카드는 있고, 베지터 카드가 없다.
잠깐만. 카드 모은 다음에 테스트 좀 해봐야겠어. 어, 나 모였다. 바로 모였다. 아, 모인 거 맞아? 겔릭 가메하메아. 아, 겔릭포가 43이고 50이 43이어야 돼? 진짜 이거는 그럼 카드 써야 되네? 50은 43이네. 근데 얘가 42네. 아이씨. 다른 거 빼봐. 마카드만 왜 이렇게 잘 잡혀? 아, 저기 50카드가 저거지? 아, 그럼 50카드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착각했네. 아, 근데 베이스 카드 너무 안 잡힌다. 아, 3-4! 아, 4-3이잖아. 안 되지, 안 되지. 괜히 헷갈리게 갖고 가지 말고 빼. 아우,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마카드야? 아이씨. 야, 마카드 그만 줘! 43, 나왔다. 이제 50. 아, 이거지. 아니구나. 저거지. 카드 좀 바꾸다가. 앞에 있는 거 두 개로 쓰면 되죠? 아이고, 왜 그래. 앞에는 두 개가 아니지. 앞에 두 개. 나오겠지? 나와야 된다. 가자. 5카드 하나랑, 개항권 가메하메아 하나랑, 베지터로, 43카드로, 갤릭포. 이러면 합체 기술을. 오늘 스피리케노 써, 그냥. 그리고 에너지 봤어. 가메하메아 쓰고. 보자. 나올 것이야. 아, 안 나온다. 아직 아니다. 아유, 아직 아니네. 잠깐만요. 45에 40회인데. 얘는 뭐 어차피 나중 가면 생길 테니까. 근데 워낙 이제 베지터랑 50 기술이면은 강한 녀석들 기술자 내가 쓰고 싶은 거지. 50 피콜로 기술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피콜로가 좀 더 세거든요. 베지터보다. 베지터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서 좀 파워업이 돼야 되는데. 글렀어. 이 생에선 무리인가 봐. 그렇지. 회복하고. 어, 야, 웬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쓰냐? 나 슈퍼 울트라 기술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너무 멀었을 것 같아, 횟수가. 다른 S콤보는 뇌 안 넣어놓겠습니다. 어차피 플레이 하다보면은 익히게 될 테니까. 이동하자. 맥스 506, 어, 거북선인류. 마카드 하나? 아, 맥스, 거의 맥스. 레벨업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레벨업하고 프리저 죽여야지. 프리저가 강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누가 더 조금 했다고 비벼질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506 마카드 506 사이어인 맥스 카드가 필요해. 506은 안 돼. 506은 하나면 충분해. 파워 카드네. 조기 원참을 먼저 받고 시작하고 싶은데? 조기 원참까지는. 야, 저거 좋은 카드 나왔잖아. 이건 운명에 맡겨.
카드가 무슨 씨. 아, 저 긴장된다. 해치운다. 아, 잠깐 혹시 못 본 이벤트 있나? 잠깐만요. 이게 프리저 다음이 인조인간하고 끝이거든요, 이 게임이. 잠깐만요. 버독이 합류한다. 최종전에서 동료가 죽으면은 50이 초사이어인이 된다? 근데 이 경우엔 에스콤보가 안되고 이 상태로 클리어하면은 초사이어인 베지터가 히든보스로 등장한다. 아, 그래? 베지터랑 싸울 수 있대요. 가자. 맥스카드 나왔어. 시작해볼까요? 나는 프리더인가? 새로운 모습이구나. 아이고, 다리야. 아, 그 녀석이다!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죽었을 텐데. 50 아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련했으면 세야지. 양심 있으면. 브리브 박사. 스카우터 당연히 안 되고요. 초신수. 버독. 50. 최종전인데 모든 거 쏟아붓겠다. 베지터. 오반. 야무찌. 개왕. 천진반. 배드슈터 있어. 조금 부족하다 카드. 아, 이거 약간 많이 부족한데? 방어력 맥스 왜 저렇게 많냐? 자, 이제 겁니다. 아, 일단은 바둑이랑 베스트 호환되는 건 없고. 아, 내가 카드를 잘못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왔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거 하자. 폭렬 망포도 못 쓰잖아. 아, 폭렬 망포 조합 그 5반 사지공격도 못 쓰잖아. 망강살포랑 에너지파 가미하미아였나? 가미하미아 이 공격이랑. 일단은 스피릿이랑 써야겠죠? 뭐 선택지가 없다. 사신권 공포. 이 기술에서 이제 5반 거 풀고 됐어. 얼마나 바뀌나 궁금하다. 방어력 1이야? 사신권 공포 79. 어, 많이 단다. 물론 1에 거의 맥스 데미지긴 한데 합체기술 안 나갔죠. 100. 아, 방어력이 안된다보다. 좋은 기회를 그냥 에너지파로 날렸어 내가. 그렇지. 어차피 50 에너지파 스택도 갤릭포. 어, 제대로인데? 그렇지. 데미지 잘 바뀌었다. 어디 보자. 죽이는 거 일단 차우주 죽일 거고요. 카드 너무 안 받았거든요 지금. 그냥 써야지 이러면은. 충격 봤어 그냥. 어. 지금 쓸 군번은 아니고. 폭렬 망포도 못 쓰잖아. 고바니한테 쓰게 하고 마강포를 왜 아껴줬잖아 남은 거는. 제트 기술이니까 야무치 조기탄 써. 어, 쓸 기술 너무 많다. 에스콤보 각을 잘 봐야 되네.
근데 펜은 아 저건 아니죠. 야, 찰지게 맞았다. 아프다. 아 잘됐어. 얘는 맞아줄만해. 어, 데스서 아 저거 아 이건 아니죠. 아 벌써부터 작업 들어가면 안되죠. 방살포 방울 2야. 조기탄? 조기탄도 2면은 들어가지. 맥스인데 지금. 그렇지 54. 여기서 총력전을 해서 전부 다 꼬라박겠습니다. 그렇지. 신용도 다 쓴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길만하다. 차오준 죽이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마카도 두 개네? 데미지가 좀 꿀린다 방어력이라. 이렇게 하자. 마카드랑 공카드 사제 공격이 이걸로 보면 되죠. 5-3이랑 3-1이야 공격카드 하나만 해주면 되네. 어딨어 염나. 그리고 할아버지 막아주세요. 죽었어는. 마생코 설마 안 터지겠어? 안 터지면 망하는데. 기원 참 쓰고 어차피 카드 없잖아. 50 계약권 감회하면 써야죠. 베지터 가성비. 베지선 역시 가성비야. 슬슬 작업 걸자. 능력 써. 아 저거 좀 좋은 건데 써버렸나? 방울이 5네? 그래도 나름 들어가고 있어요. 계약권 에너지파 100. 잘 넣으면은 어! 아 방울 높아. 벌써 그럼 3타까지 다 풀린 거야? 걸어치 초능력. 아 이거 초능력은 솔직히 중요하긴 하다. 너무 아프다. 재수 없으면 이제 한 컵에 가는 거 아니야? 야, 기원참 저거 다섯 개로 썼는데 14라고? 센코 다시 이 정도 들어가야지. 방어력이 높은 애네. 아 맥스구나 지금. 그럼 약간 이제 프리저의 그 튼튼함은 약간 그거랑 다르게 체력만 돼 있나 본데. 보공 거랑 아 카드 너무 안 좋다. 피콜로 거 일단 써야 되고. 피콜로 회복하고. 50으로 에너지파 쓰고 피콜로로. 잠깐만 이거 되는 거야? 기술 이름 뭐였지? 목숨물공 공격 4-1이지? 5-2 됐다. 에스콤보 나가야 돼. 이번에도 안 나가는 거 오바야. 굳이 갤릭퍼 쓸 필요가 있나? 일단은 오바니로 쏘고 오공카드잖아. 베지터로 때리고 조기단 때리고 기원참 때려. 아 이거는 타우즈 해야된다. 초능력 타우즈 좀 때려줘. 그래 됐다 에네르기였구나. 어 180 좋아. 너무 예뻐. 프리가 진짜 빠르다. 아 저 피하면 안되지. 도돈파랑 더블 도돈파랑 촉경포 아직 남아있는데 다 쏘고. 이번 턴은 거의 뭐 씌워주는 데미지였기 때문에 어 이거 쓸 기회 나왔죠?
오라고? 아 이거 좀 아닌데. 잠깐 일단 빠지고. 아직 죽을 만큼 아픈 애 없거든요? 할만할 것 같아. 방어력 한번 올려줄까? 그래. 스피릿 캐논. 개항권 가메하메하. 얜 됐어. 아 그냥 써. 입에서 빔. 가성비. 고민되는 게 못 쓰냐인데 이거 솔직히 초기 원잠 써야 된다. 초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데미지가 세잖아 둘 다. 이거 조기탄이랑 조기원탄 써야 된다 이건. 됐다. 아 솔직히 지금 너무 잘 싸우고 있다. 에스콤보도 하나씩 다 넣고 있고.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얘 한번 피한 적 있거든요? 이젠 안 돼. 합체 기술이야.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합체 기술뿐. 그렇지 100. 야 쓰레기들로 100이면 대박이지. 역시 최강 기술로 맥스했더니 쟤는 139 더블이네 그냥. 아 방어력 3이라서 좋네요. 잘 들어갔어요. 100 300 들어갔네 벌써. 금방 잡겠는데? 아 너무 센데? 이게 S콤보의 맛인가? 쓰레기들 막 막고 있죠? 입에서 빔. 아직이야. 이거 공격력 한 번만 박아주면은 꽤 쓸만하다 이거. 공격력 한 번만. 우마. 내가 알기로 2-1이거든요? 2-5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초기 공포. 초기 공포 쓸 수 있고 잘 계산해야 된다. 강력한 에너지 봤어.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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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마카드 쓰고. 아 마강포 써 그냥 쓰고. 일단은 천진반이랑 전진반? 기공포 고 초능력 마카드 아직이지. 폭발파 쓰고 맥스 카드 쓰면 된다 이제. 마나 남으시는 분 리딩이? 리딩 기원참 안 죽냐 너? 죽을 것 같은데? 리딩은 아직이다. 리딩이도 문제고 쟤도 문제다. 오바니로 하자. 나오냐? 그렇지! 야 에스콤보 다 넣었다 거의. 거의 다 넣었다. 49 46이지만 이거 멈춤이 있죠? 그렇지. 어 너무 예쁘게 들어가는데? 데미지? 어 진짜 버독 진짜 쎄. 버독은 진짜 괴물이야. 도반말 안 맞으면 안 죽어. 아 맥스 방어력이야? 어 됐다. 써야죠 이제. 너무 예쁘게 쓴다 진짜. 만족이야. 오공과 하나 있지. 기술 하나 있고. 이거는 지금이 가장 세니까 눌러야 돼. 방어력도 해. 지금 세게 한번 박는다. 스피릿 캐논. 개항권 가메하메하. 아니고 원격 박자. 어, 원격 박고 그 다음에 개항권 가메하메하 박고. 왕강살포. 사지 공격 다 갔나? 사지 공격 했나요? 했을 거야. 안 했을 리가 없어. 다른 기술 없잖아. 호환되는 거. 쌍도돈파 정도네. 이제 신용 쓰지 말고 죽여야 돼. 그분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게리포 쓰고 차우즈로 묶어야지. 평타네.
진반이가 아니야, 우차가 되자. 저 맞으면 많이 아픈데? 원격! 아, 맥스 방어력이야. 100. 그래도 100. 아, 맥방이야. 이연 맥방은 아니잖아. 80. 어,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요. 차우주 빨리 죽어야 된다. 차우주 죽어야 된다, 너. 차우주 이제 턴마다 끼자. 차우주 위험한데, 이거 살 것 같은데, 이제. 아, 차우주 죽을 것 같다. 어우야, 이번 거 방어력 충전해놔서 다행이네. 감격 맞았네. 아, 이거. 그래, 오지야, 죽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쌍도돔 한번 뿌려주고 가. 그렇지. 틀어 막아. 그렇지. 5 데미지. 방어력 2에다 갤리포. 예쁘게 들어갔어. 이 정도면 양호해. 아, 이따위로 바뀌면 안 되지. 잠깐만. 스피리케논 꽂고. 에너지 봤어. 그냥 써. 마카도 없지. 마강강살포 가성비. 어, 이거 도돔파다. 쌍도돔이다. 그렇지, 쌍도돔. 60. 어, 60. 쓰레기로 60. 잡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초 베지턴지 나발인지 나온다며. 강살포. 아, 잡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아, 죽었다. 아, 다행이야. 이제 죽으면 안 돼. 에스콤보 다 쓰고. 아, 광역이네. 이건 좀 아니지. 에이, 나 이제 일단 포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건 아닌데. 이거 조금 그렇다 좀. 그럼 시기 들어왔다. 그래서 영혼을 걸고 싸우자고. 차우주는 버려. 뭐야, 아, 도중에 이렇게 변해? 야, 회복해도 되겠네? 카카로트, 너희 그 모습은 카카로트 해냈구나. 적당히 해, 이 빌어먹을 자식. 재 없는 사람을 차례대로 죽이고. 야, 생긴 것 봐. 요, 체력이. 아, 레벨이 늘었어. 아, 이거 레벨만 늘어난다고 해서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런 거 같네요. 강력한 에너지 파 써주고. 야, 이거냐? 아, 잠깐만. 치치야. 아, 치치 말고. 염나야. 야, 이거. 어, 야, 뭐야. 아, 50. 50. 뭐 써? 50 기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진짜야? 어, 이게 뭐야? 너무 이거 좀 헬이잖아. 슈퍼 가미하면 뭐냐? 슈가 가자. 아, 여기서 강살포 쓰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럼 평타야. 너도 평타고. 아, 너는 써야겠다. 가성비인데. 너가 이제 마생코 쓰고. 이거 해. 어차피 넌 안 들어가잖아, 데미지. 한 턴을 버린다고 생각하자고. 그렇지. 가자. 가메하메하. 야, 이펙트 좀 봐라. 260? 야, 아름다운 기술이야. 아, 502 때려봐. 이기겠는데 이거? 아, 위험하다. 아, 부활했더니 화 풀리는 거 아니야 막? 그건 아직 아니야. 아, 야. 어,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맥스 데미지다. 와, 졸라 쎄. 한 턴도 못 버텨 이러면.
다음에 카드 보고 포론가 쓸지 신용 쓸지 정해야겠는데. 아, 초사 여행 카드가 생겼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 카드면은? 신용 써야겠는데? 야, 세상에. 죽었어. 이게 초사 여행 카드가 아니야, 이게? 맞잖아. 모공 카드가 초사 여행 카드로 바뀌었구나. 아, 그렇네. 아, 모공 카드가 없네, 지금. 그래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기술을 다 꼬라박으면 되죠? 스피리캐논을 이거에 쓰고 캐릭포 마섬광 아니야 마섬광 쓰면 안돼 이거는 사신검경포야 평타야 가자 오방 슈퍼사이어인의 힘을 보자고 체력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벌써 2,000은 달았을 것 같은데? 강살포. 신카 많기 때문에 엔간에서 안 나올 거거든요? 사신권 기공포. 야, 이거 강하긴 하다 진짜. 근데 50, 50밖에 안 달아. 베스트 맞아도 됩니다. 어, 저건 좀 아니지. 근데 맞아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건 좀 아니지. 폭발파냐? 아, 베스트 위험하다. 베스트 신 해야겠다. 크, 야, 위험한 거 봐라. 세긴 더럽게 세네. 신이 멋있어. 가성비의 베지턴데 카리님도 한번 해야겠는데? 오공이 하는 건 오버하고 천진만 해야겠다. 아. 그리고 이제 후알 그렇지 카드 어때? 이거는 우망을 하느냐 솔직히 이거 우망 할 만한 편성이다 지치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망 한 번 더 해야겠다 이거 여기서 우망 두 번 쓰고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메칸데 써야지 스피리캐논 망한설포가 제일 셀 거 아니야? 그 다음으론 어 이거 기술 좀 욕할 뻔했죠? 너무 애매하게 나왔는데? 니가 5카 써야겠다 그리고 얘가 7이었나 이게 한자가? 기본점 쓰고 천진반이 사신공경포 슬슬 죽을 때 된 거 같은데? 어 죽었어 75,000 겸치가 뭔가 나 카드 안 썼나요?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포론가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 슈퍼사이 상태로 클리어하면 된다네 오공의 라데치의 습격 사이어인가의 전투 드래곤볼 쟁탈전 베지터가 없어졌어 멤버에 없어 어? 지구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왜 나메크성이야? 궁극의 힘을 손에 넣었지 뭔 생각이냐 베지터 이 슈퍼 사이어인 베지터님이시다 오호호호! 눈이 뭔가 맛이 갔는데? 베지터가? 빌어먹을 놈들. 빚을 갚아주마! 지배자는 내가 될 것이다. 어쭈? 아, 나 회복이 안 돼 있네?
오 잠깐 이거 위험한데 그러면? 호른가 두 장이니까 솔직히 모르겠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뽑혀서 아 이거 버프 다 풀렸네. 할아버지 쓰고 할아버지 써 그냥 쓰고 여기다 그냥 다 꼬라 박아야겠는데? 어 야 뭐야 프리브박사 프리브박사 쓴 상태구나. 스카우트 안 되고 사이어링 카드 두 개인데 필요가 없죠. 바꿔. 사이어링 카드 세 개에 슈퍼 사이언 두 장에 마카드 하나요? 망했네? 사이어링 카드를 바꿔야지. 두 장 써야겠다 이거는. 한 장 더 써. 이렇게 많이 쓰게 하다니. 그리고 버프 카드가 없어. 다 썼어 나. 큰일 났어. 어 진짜 큰일 났는데? 겁나. 어 나 진짜 카드 없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진짜로 큰일 났는데? 어 어떡하지? 계산에 전혀 없었는데 이거는? 어, 나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지? 네, 일단 때려봐. 아니, 프리저보다 세면은 못 이길 텐데, 나 진짜로? 야, 벨써 세다. 50이랑. 어떻게 되지 않을까? 카드인데 75라고 50 에너지파가? 야 이거 급이 다른데? 데미지 안 박혀! 야 180이라고 평타가? 버독이는 그래도 희망이야. 아 광역이다 큰일났다. 오 진짜 야 이거 피콜로도 못 비비겠는데? 와 이거 사신권 그냥 보 이거 죽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싸워야겠다. 안 그러면 이거 작살나겠다. 방으로 제일 낮은 걸로 해. 너 잘 버티니까 슈퍼 에너지파 쓰고 이거 오바니는 회복해야겠다. 메뉴 카드 무천도사 오바니 그리고 버독도 올려야겠다. 카린 자 일단은 얘로 슈퍼 쓰고 얘로 스피릿 캐논 쓰고 마카드에서 망원설 풀고 쓰고 마카드로 마섬강 쓰고 기원참 쓰고 묶어. 야 장난 없네. 원래는 얘랑 안 써 그냥 돼버리는 건가? 아 야 아니지. 어 야 너무 아파. 폭발파를 막아야 되는데 폭발파를 못 막았네. 에너지파 방 잃을 때 맞았어요. 어, 체력이라도 보여줘. 너무 쎄. 체력이 보고 싶습니다. 카드 나쁘지 않은데? 마나가 없어.
한번 써야겠다. 여기만한 데가 없지. 피콜로라, 피콜로만 채우면 될 것 같아. 피콜로만. 아, 피콜로 채우는 게 맞는 걸까? 너무 아까운데. 일단 채워. 어, 그리고 좀 봐두자.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일단은 피콜로랑 오바닌 회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베지터가 없는 게 좀 그리고 아프다. 이건 강제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로 쓰고, 얘로 이렇게 쓰고. 조기탄에. 조기원참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에스콘보다 한 사이즈인가? 135. 아, 맥스야? 방어력? 아, 이거 좀 아니지. 그렇지, 잘 맞았어. 마센코. 바로 4. 26. 어, 조기원참. 어, 에스콘보도 리셋이네. 리셋 될만 하지. 80. 그럼 일단은 S콤보에서 그 사제공격밖에 안되는건가? 사제공격이랑 야무치기술? 카린님으로 해야겠다. 너무 아깝다. 진바나 힘내야 된다. 진바나 이거 50 에너지파 한 번만 하자. 와, 이거 좀 리벤지. 에너지 파해. 사제 공격은 글렀고, 입에서 강산 쏘고. 잘해야 된다. 기공포 하고, 초능력 쓰고, 너가 조기탄 때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 일단 한 턴 막으면서. 와, 에스콤보 안 맞으면 진짜 힘들었겠는데? 카드가 아슬아슬했을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콤보가 이게 했으니까. 조기탄 쌍도돈파랑 사제공격 말고는 이제 뭐 딱히 없죠? 죽을 정도로 맞아도 참아야 된다. 아, 파이널 리벤지. 35. 야, 이걸로 이렇게 된다고? 맥스다. 써야 된다, 이건. 쌍도돈파 써서라도 주기 마카드 두 개. 마카드 두 개인데? 이거는 써야 되겠는데? 5, 2야? 방어 올려주는 카드 없고.
하나 올려봐. 기술 쓰고. 저거 치즈카드 걸기엔 너무 약하지.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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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맥스카드로 슈퍼 가메하메하 쏘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 만화를 안 쳐지. 수알로, 피콜로. 야, 이거 좀 애매하게 잤는데? 큰일 났는데? 엄마 로반. 피콜로 먼저. 폭렬마왕포에 5반 마섬광 50으로 슈퍼가메하메하 버독으로 스피릿캐논 아니 이건 크리링으로 하자. 기원참 때리고 평타를 때려줄 녀석 천진반.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너무. 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일단 사제 공격이야. 90, 뭐, 괜찮아? 160! 희망은 50뿐이야. 만화카드 쏟아 부어야 돼. 진짜 모든 카드를 다 쓴다고 생각하고 쏟아 부어야 한다. 부어야만 이긴다. 너가 그래도 에너지표 써야겠지? 아니야, 5반. 5반이 센 거 쓰고. 야, 너무 없다. 조기단 쓰고, 이거는 이제 쉬어가는 패턴으로 가야겠다. 쏴, 그냥. 데미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저래도. 맥스 채우기 위해, 아, 저놈 한 턴 버리지. 죽었다. 다 전멸하겠네, 이러다가? 열심히 싸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오, 야, 너무 아픈데, 이거? 두 명 당했잖아? 이건 써야 된다. 만화도 오링 났고. 아, 진짜 너무 잘 피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조금 피했으면 더 이상 안 피하겠지. 아, 이거 세 번 피하는 게 어딨어! 카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신용해야겠는데? 좋아. 아지롭이 없냐? 쓸 것 같은데? 다 썼죠 지금 에스콤보? 슈퍼가미아메아랑 스피릿캐논이랑 맞다 가성비맨이 죽었지? 광살포 사신권 기구, 초능력 데스 방어력 2 진짜 혈투를 버려야 된다. 포른가 두 개니까 솔직히 말해서 크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잘 들어가 데미지. 60. 160. 얼마 남았냐 생각하지 말고 버틴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박아야겠다 데미지. 넣을 수 있을 때 최고로 넣어주고. 아이, 광익이냐? 거기서 광익이 나왔어? 502가 잘 붙어서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애들이 너무 문제다. 엠보 살짝 부족하네.
오공이가 좀 맞아줘야 돼. 어그로 좀 끌어야 돼. 네 번 때려. 다섯 번 때려. 미친놈인데? 다음 공격 막았고요. 아직 신카. 아, 뭐하냐. 걔를 왜 하냐. 걔는 제일 안 해도 되는데 카드 하나 버렸네,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니. 차후 좀 버린다고 생각하고. 맥스카드 있네. 만화는 무조건 오공이한테 몰빵하자. 오공이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고 몰빵해야지. 아니야, 저번에 마지막 썼잖아. 카린님, 부르마. 아, 푸알이 없구나. 어쩔 수 없다. 사이어 인포 쓰고, 슈퍼 가메하메아 쓰고, 니가 써야지, 니가 제일. 그렇지, 그냥 때려. 다섯 개짜리? 기원참. 형타. 카든도 잘 잡혔는데 방어력 되게 세네. 90. 끝까지 써야 된다. 오공이가 답이다. 오공이가 쏘기 위해서 다른 애들 존재하는 거다. 다른 놈들은 다 필요도 없어. 강살포. 다른 놈들의 존재는 그냥 숨만 쉬는 게 다야. 야, 찌꺼기들 지금 박히는 거 봐라. 회복 효율도 안 좋은데? 폭발파 두 번 쓰자 그냥. 아, 이거 아, 저건 염나 써야 된다. 이건 저거죠. 염나. 마지막 염나. 한번 망한다고 해서 뭐 의미도 없겠지? 기원참. 평타 쳐. 그냥 죽어. 에너지파다. 에너지파. 에너지파만이 답이야. 점치 못 받더라도 카드를 아껴야 돼. 쟤 왜 폭발파를 쓰냐? 에너지파 쓰라니까? 어우, 야. 아, 야! 두 번이라고?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야! 몰살이야! 몰살 엔딩이야! 아, 더럽게 잘 피하는 것 봐. 왜 저렇게 세냐, 쟤? 아니야, 아직 영혼까지 쏟아부을 수 있어. 아직이야. 아니, 이건 너 써라, 그냥. 흠룰 많고. 조기탄. 기공포. 쏴. 야, 뭐야, 빅뱅이야? 파이널 플러시야, 뭐야, 저거. 한 방이라고? 야, 이제 막 들어오네. 미쳤네.
야! 파! 아직 내겐 포른가가 있어. 야, 50 안 때리는 것 봐라, 야비한 놈이. 50. 뒤로 50 바뀌었구요. 폭렬마파. 60 정도 바뀌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길 수 있는 거 맞냐? 포른가. 일단 뭐 이따 지금부터 시작이야. 몰라. 아, 포론가 쓰면 저거 전체 강화되는구나. 아, 처음 알았다. 이거 무조건 이기지 그러면. 뭐야? 야, 포론가 전체 강화까지 붙어 있구나. 야, 개사기네. 진작에 쓸 걸 그랬네. 괜히 카드 썼네. 잡아. 지옥이다. 포론가 두 번이야 나. 써라. 127. 잡았네? 됐어. 아, 뭐야! 경치 안 주면 어떡해! 아, 포른가 날렸잖아! 아, 나 카르 포른가 두 번이나 날렸네. 훌륭한 사이어인가 혹성 베지터의 원수를 갚았다. 이것이 미련 없이 지옥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지옥에서 부활한 거였군요. 당신은 잘 있거라, 아들아. 에? 초사인으로 각성하여 우주의 제왕 프리더를 쓰더니 50. 버둥은 사라졌다. 아, 베지터 뭐야? 아무것도 안 줬어. 눈앞에 있던 남자가, 함께 프리더와 싸운 남자가 아버지였던 진실을. 안녕 나메크성 제트 전사들, 나메크성으로 출발했다. 베지터. 아, 이거 눌러야 넘어가는 거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다, 그냥 가자. 이제 없는 곳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드래곤볼 RPG에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숨겨지기 일단 버독 치치 살시고 타레스 슬러그 초베지터 전도 끝내셨나요? 특전도 놓치지 마세요. 뭐? 끝났어? 인조인간은? 전투력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레벨업에 따른 보상이 커지도록 전투관실 새로 만들고. 아, 재밌었어요. 502가 원래는 별로 안 세대요. 슈퍼사이 돼도 사신권 경포가 더 세대요. 인조인간 편을 리메이크한 인조인간 셀. 자, 재밌게 했습니다. 끝난 거야? 치치도 있대요. 끝났네 진짜. 한번 보자. 치치가 어떻게 얻는 건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부를 클리어한 베테랑의 내부에서 도전조사 치치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못 쓰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일부가 끝나면은 어찌됐건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나는 드래곤볼 좋아해서 약간 처음에 약간 구린 그래픽 나왔잖아 1부에서. 그래 난 이제 감성으로 해야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버독도 나오고. 버독이 슈퍼사이어인 된 50은 진짜 넘사벽으로 강했고 개 덕분에 깼고. 솔직히 버독이 이제 그 다음으로 비벼지는 피콜로는 이제 잽도 못쓰더라고요. 베지터도 그렇고. 의외로 역시 50이 주인공이라 그런지 버독도 셌어요.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전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아, 나 인조인간 편 노래가 있길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음 버전에서 생긴다고 해요.
시치 무천도사도 없는 것 같죠? 시치 얘기만 나오는 거 보니까 시치는 뭐 볼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시치를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버전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때 해보고요. 아 0.8 버전부터는 극장판 스토리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 스토리가 되고 베지터를 클리어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무천도사 치치가 나온대요. 이전 버전 중 가장 어려운 건 가릭 주니어 편이고 그리고 굳이 S콤보를 많이 미리 안 해놔도 된다? 원번 더미네이터로만 존재해서 시체를 동료로 맞이할 수 있다. 50이 각 수련을 3회 이상 실패한 뒤 베이터전 시작 시 오바를 선두에 세운 뒤 시체 집으로 가면 합류하게 된다. 아 50 합류 시 전체 공격 기력 소모 스파킹 콤보를 사용할 수 있어. 졸기철이 타공 아 그 S콤보에서 기공 아 이런 식으로 된다네. 그러니까 수련을 실패를 3회를 하고 오바를 선두에 세우고 치치를 집으로 데려가면 된대요. 난 너 절대 못했겠다. 자 어찌됐건 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 오늘은 아 좀 아쉬운데 방종하기. 일단은 드래곤볼 여기서 끝나고 다음 게임 해주세요. 뿅! 수고하셨어요.